안녕하세요. 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지상 최강의 포식자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이 혹독한 북극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북극곰은 육식동물 가운데 지상 최대의 동물이에요. 어른 수컷은 몸무게가 300kg에서 800kg, 몸길이 3m를 넘기도 하고, 암컷은 수컷의 절반 크기로 몸무게는 150kg에서 300kg, 몸길이 1.8m에서 2m 정도나 된답니다. 북극곰의 피부는 무슨 색일까요? 털이 흰색이니까 피부도 흰색일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북극곰의 피부는 검정색이고 털도 투명색이에요. 가시광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일 뿐이랍니다. 피부는 까맣고 털은 빨대처럼 속이 비어 있어서 태양열을 흡수해 북극곰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키며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북극곰이 추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는데 피부 아래쪽에 11cm나 되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영하 35도씨 이하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귀와 꼬리가 작은 것도 체온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북극곰은 엄청난 대식가예요. 육중한 체구를 유지하고 추위를 견디려면 많이 먹어야겠죠. 지상 최강의 사냥꾼이자 포식자인 북극곰은 주로 바다 표범을 사냥하며 살아간답니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북극곰은 생애의 50%를 사냥하는 데 사용하지만 북극곰의 강함과 민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2%에 불과하다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빙에 녹는 속도가 2배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냥터에서도 북극곰은 4일이나 5일에 한 마리 정도의 바다 표범만 잡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북극곰은 주로 바다 표범을 사냥하지만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고래나 바다 코끼리를 사냥하기도 하고 술록, 설치류, 바다새, 조개, 물고기 등도 잡아먹는답니다. 먹을 것이 귀해지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지요. 바닷물이 연 해빙은 북극곰의 서식지이면서 사냥터예요.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해빙이 빠르게 녹는 바람에 북극곰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북극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